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유럽에서 유학을 하던 20대 여성이 제주에서 일곱 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유럽에서 유학을 하다 제주에 들어온 26살 여성 A씨가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았지만 무증상자로 분류돼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고 현재도 발열이나 기침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한 택시기사 3명을 우선 자가격리하고 정확한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에 머문 뒤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19살 여성 B씨에 대해서는 리조트와 관광지 등 동선 20곳이 확인됐으며 접촉자 38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네, 이처럼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외 유입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5, 6번 확진자가 스페인에서 40여일간 머물다 귀국한 것은 지난 18일. 입국 당시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지를 확인하는 등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쳤지만 당시 무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조치 역시 지난 22일부터야 실시되면서 이들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전수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 부분에는 빠져 있습니다. 앱을 설치해서 이렇게 공동감시가 진행되도록. 제주도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 24일부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과 외국인에 대해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검사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도민과 외국인은 14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22일 이전에 입국한 해외 방문자의 경우 제주에 들어와도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 검역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제주행 항공편에서 해외 방문 이력을 신고하도록 하는 특별 입도 절차도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강제성이 없다라는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빠져나가는 사람 없이 특별 입도 절차로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명단 공유를 해외 전국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역소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추경 예산 320억 원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2만 1천여 명으로 가구 원수에 따라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도 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 대상자 3만 9천여 명에게 양육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급식 때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급식 운영 방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밀집된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학년별로 3에서 4교대로 운영하고 한 방향으로 앉기, 식탁 칸막이 설치와 함께 병설 유치원 등을 임시 식당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봄을 알리는 벚꽃 축제가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취소됐는데요. 포근한 날씨 속에 벚꽃이 만발하자 봄을 만끽하려는 상춘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벚꽃 명소마다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라산 기슭을 화려하게 수놓은 연분홍빛 물결. 제주의 봄을 알리는 왕벚꽃이 캠퍼스를 뒤덮었습니다. 학교 앞 왕벚나무 길 양쪽에는 차량들이 빽빽히 들어찼고 행락객들을 겨냥한 푸드트럭까지 등장했습니다. 학교 안에도 왕벚나무 아래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면서 벚꽃놀이를 즐기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너무 좋고 아이들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벚꽃 구경하니까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도 미룬 채 인터넷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도 소용이 없자 학교 안 잔디밭에 펜스를 쳐서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올해는 제주대학교 이제 벚꽃 구경 오시는 걸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벚꽃 명소인 제주시 전농로에는 발열 체크 부스가 등장했습니다. 벚꽃 축제가 취소됐는데도 상춘객들의 행렬이 이어지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네, 이마 대세요. 이쪽으로. 발열 체크. 네, 이마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36.3도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좀 뭔가 안심되는 느낌이 들고 만약에 그냥 개인으로 왔었으면 좀 더 불안해가지고 사람들 좀 피해서 이렇게 다녔을 텐데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온 봄이 반갑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음 놓고 벚꽃 놀이를 즐기기에도 조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규모를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합니다. 제주도는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 보고회에서 올해 추념식 행사에 65살 이상 노인과 도회 인사 등의 참석을 제한하는 등 참석자를 150명 안팎으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 감지기 넉대와 의자 간격을 2m 이상으로 배치하고 방역 대책반과 현장 진료소를 마련해 방역 관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후보가 답하다.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 순서입니다. 저희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실시한 3차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로 대상을 한정했는데요. 도민 자치권과 제2공항 현안, 그리고 삶의 질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대안과 정책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 상태여서 3억 후반대 정도 되어야 이 집을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들 분양받기를 많이 꺼려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과 쓰레기 하수 문제, 교통 혼잡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면서 제주 이주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오히려 제주를 떠나는 이들이 더 늘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했고, 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교통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지만 나머지 쓰레기 하수 문제와 문화시설 확충, 균형 발전에도 고르게 비중을 뒀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오영훈 후보는 건설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 절차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부상일 후보는 공항 인프라가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라며 즉각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 방안으로 오영훈 후보는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부상일 후보는 상설협의체 구성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제시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는 모두 12개의 읍면동이 있지만 사실상 모든 결정 권한이 제주 도에 있다 보니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부상일 두 후보 모두 자치권 확대 필요성에는 동감했는데요. 그 실현 방법에서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고, 행정시가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 등 각종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한 반면, 부상일 후보는 주민의사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하고 권한도 대폭 위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시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재산과 학력, 전과 기록 등이 공개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각종 체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체 훈련이 모두 취소되면서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비상이 걸렸고 각종 체육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시민들은 운동할 곳을 잃었습니다. MBC 충북 김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광구 야구부에서 투수를 맡고 있는 3학년 김준석 군. 예정대로라면 고교 리그에 대비해 팀 훈련에 참가해야 하지만 지금은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나홀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훈련 시설은 통제됐고 합동 훈련도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실전 경기 간 거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붙여진 게 많이 아쉽고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맞춘 게 좀 아쉽습니다. 더 큰 걱정은 예정됐던 크고 작은 각종 대회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성적과 수상 경력이 곧바로 대학 입시와도 직결되는 상황에서 대회 기간에 맞춰 동계 훈련까지 마친 선수들로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계 훈련을 시작해서 지금 4월에 있는 춘계 대회를 목표로 3개월 동안 꾸준히 준비를 했는데 대회가 연기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도 사실상 모두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줄줄이 문을 닫았던 공공체육시설들이 언제 다시 열지 기약도 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하루 400에서 500여 명이 이용하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복도나 외딴 공원 같은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조심스럽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확대된 공간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파트 계단이라는 공간에서 오르내리기를. 학생 운동부의 훈련은 물론 생활체육도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을 반드시 챙겨야겠습니다.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산지를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 전 지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50, 산지에는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산지와 남부, 동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비닐하우스나 간판 등 시설물 안전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평년보다 6도가량이나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가 15도를 가리키고 있고 북부와 남부가 14도, 동부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19도, 서부와 남부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내리겠고 현재 기온은 1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물결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쌀쌀해지겠고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 씨는 2018년 5월 서울시 용산구 지인의 집 근처에서 대마 15g을 판매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마약 119g을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조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불안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제주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무급휴직 또는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악덕 기업주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민생경제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에 개점을 준비 중인 신세계 면세점에 대해 처음부터 편법을 쓰지 말고 도민 상생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면세점 매출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도 원희룡 도정은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제주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현충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 보훈청은 올해 현충수당이 신설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연간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훈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송악산과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개발 반대단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민선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과 관광개발사업 전면 중단, 관광세와 환경총량제 도입, 국제자유도시 폐기 등을 요구하는 도민선언에 다음 달 7일까지 인터넷으로 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뒤 정부와 제주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